패들보드 서핑 영상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시선, 그 다음에 리프팅, 사이드 라이딩, 그 다음에 면을 치고 가는 방법, 그런 정도. 아, 우선 시선이 나중에 이 시야를 사이드를 칠 때 시선이 앞으로 가면 파도를 타는데 유리합니다.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파도면이 좀 거칠어서 중간에 바닥을 보면서도 했지만은 일단은 시선이 앞으로 간다는 거. 그리고 터닝을 했을 때 리프팅을 한다는 거. 몸 전체를 띄워줘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해서 리프팅 후에 터닝을 하는 그런 어떤 동작?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터닝하면서 리프팅을 올려줘서 보드를 가볍게 하면 보드가 속도를 더 낼 수가 있고 가볍게 하는 순간에 보드가 좀 부력이 생겨서 방향전환이 조금 더 쉬워지는 상황입니다. 첫 번째 리프팅. 그리고 리프팅 한 다음에 시선을 앞으로 보면서 사이드를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이 많이 뒤쪽에 테일 부분에 물이 많이 잠겨 있는데 이렇게 잠겨 있으면 사이드를 칠 때 로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.